안녕하세요. 뉴욕 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변동성 큰 모습을 나타내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31% 내렸고요. S&P 500 지수 0.44%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0.57% 하락했어요. 네, 이날 사실 장중 내내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었고, 그리고 S&P 500 지수도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바로 이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애플이 장중 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장 후반에 이제 오후 2시쯤에 연준의 지난달 이 회의 통화정책회의 그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모두 하락으로 전환하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시총이 1조 달러에서 2년 만에 2조 달러로 두배 가까이 뛴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근데 장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적어지면서 뭐0.1%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서 2조 달러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장중에 이제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금방 2조 달러 돌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즘의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리더십이 정말 이 빛을 발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곧 아마존과 이런 다른 기술주들도 뒤를 따를 것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이 기술주의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소식에도 연준의 이그 FOMC 회의 의사록이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그런 건지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면 Fed officials expect that coronavirus will weigh heavily on the economy minutes show. 여기서 minutes라는 뜻이 의사록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사록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를 이렇게 계속 무겁게 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네. 이제 이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8일, 29일 날 열렸던 그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나온 거고요. 의사록에는 항상 이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죠. 연준 의원들이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때 회의 때는 금리를 이제 0 수준으로 그 동결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말에 이제 모든 반응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번 회의에서의 관계자들은 그 ongoing public health crisis 계속되는 보건 위기가 economy activity 경제 활동에 그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에도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considerable risk 상당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그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한마디에 이제 시장은 아, 연준이 경제를 좀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증시에 압력이 된 거고요. 또 파월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의사록에도 나왔지만 계속 말을 했던 게 의회의 그 피스컬 헬프 그러니까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킨스 크록스비 전략가가 한 말을 보면 이번 그 의사록은 그 피스컬 패키지 그러니까 그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 부양책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그 경제 둔화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stocks gave up some gains after the minutes release. 그러니까 이 의사록이 나온 이후에 증시는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 오늘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S&P 500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다가 이제 신고가 또 경신을 했다가 마지막에 크게 하락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고요. 네, 의사록 내용을 쭉또 살펴보시면 네, 경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벤트들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그 완전 고용에 도달하고, 또 가격 안정성, 이런 것들이 연준의 목표죠. 도달할 때까지는 지금 이 0%에서 0.25%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CNBC가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2.9%의 뭐 성장률을 나타냈고, 이런 거 쭉쭉 설명을 했고요. 또 밑에 보시면 관계자들은 이제 그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부양책 이런 것 때문에 공공부채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시장이 큰 관심을 나타냈던 게 이제
curve control. 그러니까 이그 국채금리 곡선 통제 그거랑 그리고 이제 forward guidance죠. 앞으로의 그 선제 안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이제 forward guidance 같은 경우에는 could be upgraded at some point. 그러니까 지금 미래 전망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에 대해서 연준이 향후 미래를 어떻게 볼지 관심이 많은데, at some point 언젠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이렇게만 말을 했고요. 또 지금 이 yield curve control, 그 국채금리 그 통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새로운 이제 전망을 나타내는 툴로 도구로 쓰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써야 된다 뭐 이런 이건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officials continue to voice skepticism, 그러니까 skepticism,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의론을 나타냈다. 네, 여기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current environment, 뭐 modest benefit, 그 이득은 그냥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실상 별로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나쁘게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증시에 아주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말고 이 밖에 소식 전해드릴게요. 애플 소식은 아까 전해드렸고요. 요즘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고 저도 지금 뉴스를 봐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이제 숫자만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검사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에 꼭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계속 또 뉴스에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은 8월 학기 이제 학교가 문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학교를 열고 이틀 만에 뭐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부양책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뭐 미국 재무장관이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우리가 민주당 측도 요구사항을 좀 줄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금값 어제 4% 넘게 오르면서 2,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날에는 다시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제가 쓴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내리는 게 이제 매수 기회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개별 종목 전해드리면 소매업체 타깃, 뭐 월마트랑 비슷한 그런 소매업체인데요. 2분기 호실적 기록하면서 무려 12.67% 급등했고요. 이제 뭐 장보고 이런 곳은 그 팬데믹 때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나서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증시 상황을 정리하는 전문가 멘트 같이 보실게요. 네, 보시면 Federated Hermes라는 곳에 필 올란도라는 이 전략가가 한 말인데요. We've had the sharpest sell-off in history from a record high to a bear market. 우리는 역사상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가장 빠르게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매도세를 경험했다. 그 다음에 we followed that up with the sharpest rebound in history from a bear market to a new record high. 그 다음에는 이제 약세장에서 가장 빠르게 신고가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역사상 가장 빠른 반등을 경험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흥미로운 증시 상황 역사상 처음 있는 가장 빠르게 내려가고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이런 장면을 여러분은 목격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남은 기간에는 또 어떻게 마감을 하게 될지 저는 내일 또 다른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